의외로 네. 제가 박사학위가 있습니다. 아, 네. 심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그러니까 한 회사에서 한 21년째 다니고 있는 리서치 회사, 엠브레인, 마크로밀 엠브레인이라는 회사에 21년째 다니고 있는 굉장히 성실한 직장인 윤덕환이라고 합니다. 그럼 21년 동안 트렌드만 하신 건가요? 아니요, 그 원래는 실무를 했죠. 그러니까 리서치 실무를 했고 마케팅 리서치를 한 2008년까지 하고 2009년부터 이제 그 마케팅 리서치하고 마켓 리서치가 조금 달라요. 어쨌든 근데 시장의 소비자들에 관련된 조사를 직접 해서 그걸 가지고 언론에 이제 퍼블리싱도 하고 강의도 하고 뭐 책도 쓰고 뭐 그렇게 하게 됐죠. 그럼 이제 2021년에 우리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네. 2021년에 그 트렌드를 좀 리뷰해 본다고 하면은 또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 2021년에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알고 보면 2020년과 2021년이 정확하게 구분이 안 돼요. 의외로 주변에 가까운 분들 보면 2021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달력에 2020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 일상적으로는 2020년과 2021년이 엄밀하게 구분 안될 정도로 그 라이프스타일이 되게 유사한 패턴이 유지되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코로나가 시작 시점이 2020년이니까 그 이후로 사람들의 라이프스타일은 굉장히 고정화된 형태로 2년차를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실 트렌드의 책들이 좀 나오고 있잖아요. 이제 대표적인 게뭐타 출판사의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이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매년 이제 트렌드를 발표한단 말이죠. 근데 사실 저도 이제 그런 책을 읽으면서 정말 매년 그렇게 트렌드가 변하나라는 좀 독자 입장의 생각이 들거든요. 전문가 입장에서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매년 트렌드를 이제 어휘를 뽑아가지고 발표를 하는데 저는 이게 오히려 만든다는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아, 그건 뭐, 사실, 그거에 대한 비판도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저는 그 약간 대변을 해주고 싶은 생각이 좀 드는 게, 새로운 현상이잖아요. 보통 이제 트렌드. 그 트렌드 코리아라고 하는 서울대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에 나온 책이 가장 그 기준점 역할을 해주는 그쵸. 베스트셀러인데, 그 책이 없던 현상을 설명하는데 기존의 개념으로 설명하기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용어들로 설명하고 있다. 저는 뭐,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게 되게 독특한 게, 매년 무슨 전기간이냉물처럼 트렌드 그쵸. 책들이 나오잖아요. 10월, 11월, 12월, 이때 그쵸. 쏟아집니다. 맞죠. 혹시 해외에도 이런 트렌드 책들이 매년 이 시즌에 쏟아지는지 알아보신 적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아, 우리나라만 그런 건가요? 네. 대한민국의 독특한 현상이에요, 일종의. 미국에서 트렌드 책들도 물론 나옵니다. 근데 미국에서 트렌드 책은 3에서 한 5년짜리를 묶어가지고, 묶어서 이 현상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지속될 거냐 분석한 책들이 좀 나와요. 이렇게 매년 나오는 책들은 주로 전문 잡지나 그쵸, 이렇게 그쵸. 간단하게 언급을 하지, 단행본으로 이렇게 많은 책들이 쏟아지는 것들이 한국이 굉장히 유일한 시장이죠. 그럼 왜 그렇게 매년 쏟아지는 걸까요? 트렌드라고 하는 개념은 유사한 개념들 몇 가지가 있어요. 1, 2년짜리 그 유행하는 현상들을 패드라고 하고, 그 다음에 2, 3년짜리는 패션, 3에서 5년짜리를 트렌드, 그 다음에 5년에서 10년짜리를 메가 트렌드, 10년 이상의 컬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는 경향이 있는데, 이 개념으로 봐도 사실은 트렌드라는 개념을 매년 낸다는 거는 약간 모순된 그쵸, 너무 짧죠, 주기가? 성격인데, 그거의 이면은 뭐냐면 한국의 소비자들이 불확실성을 그만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렌드 책이 쏟아졌던 역사적인 기간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사실 이렇게 트렌드 책이 매년 쏟아졌던 게 얼마 안 돼요. 2008년도, 9년도 금융위기 있었죠. 2009년, 10년도 말부터 이렇게 트렌드 책이 전기간행물 돼서. 김나도 교수님이 썼던 그 책도 2009년도 판이 첫 책입니다. 그전에는 언론사에 이렇게 트렌드 10개로 발표하는 정도로 끝냈다가 단행본이 2009년 트렌드가 처음 나왔어요. 그때 이후에 이제 트렌드 책이 하나의 시장처럼 형성이 쫙 왔고, 그 다음에 이제 비판이 조금 있다가 2020년. 작년 코로나 때문에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보통 트렌드 책이 한 10종 내외였거든요. 작년에 30종 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 대중적으로 이 트렌드 정보에 대한 수요도 같이 커지는 거죠. 불안하니까 이게 좀 알고 싶은 욕망이 커지는 거군요. 커지는 거고, 이 특히 한국 소비자들은 빨리 뭔가를 알고 싶어자 하는 욕구가 크니까 트렌드 정보에 대한 출판 시장에 대한 욕구가 있는 거죠. 그 우리가 이제 이런 트렌드를 만약 알게 된다면은 어떤 점들이 좀 좋을까요?
그러니까 트렌드 정보는 내가 왜 필요하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네. 트렌드를 안다고 사실은 미래를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냉정하게. 그러니까 뭐 출판사에게는 좀 죄송한 일인데 네. 뭐가 뜬다거나 이런 식으로 네. 얘기를 많이 하지만 실제로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트렌드 책은 현재나 약간의 과거 정보를 분석해 갖고 이럴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죠. 경향성을 좀 네. 그렇게 간다는 담보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없죠. 그러니까 네. 2019년에 나왔던 2026을 전망하는 모든 트렌드 책에 네. 코로나를 전망하는 건 아무 책이 안 나와요. 네, 그러니까 그쵸. 이렇게 갑작스럽게 무슨 블랙스완 같은 현상이 네. 나와버리면은 전망은 다 무의미해지죠. 그런데 이제 저희 책이 조금 다른 관점을 취하는 거는 네. 저희는 사실 소비자 태도만 분석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템을 쫓아서 이게 어떻게 됐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없어요. 네. 전부 다 이제 그 리서치를 해가지고 네. 소비자들의 태도가 예를 들어서 같은 항목인데 네. 50%로 낮단 말이죠. 네. 그럼 이게 높은지 낮은지 애매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전년도에 이 같은 항목에 대한 소비자 태도가 30%였으면 50% 됐으면 높아진 거잖아요. 네네. 그럼 앞으로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쵸, 그쵸. 그다음에 70%였다가 50% 됐죠. 그럼 낮아지겠네. 네, 이렇게 그쵸. 해석하는 거죠. 네. 이런 경향성 가지고 소비자 태도를 근거 삼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다르죠. 그런 측면에서 그럼 2021년과 2022년도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그걸 네. 전망하는 거죠. 그래서 트렌드를 알면 뭐가 좋으냐 네. 그런 질문에는 사실 저희들 책 같은 경우에는 네. 대중 소비자들의 큰 태도의 변화를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대중 소비자들이 어떤 식으로 코로나 1년차, 2년차를 살아왔기 때문에 3년차에는 어떻게 살겠구나 네. 이 정도 정보는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타인에 대한 사실 정보를 알 수 있다, 태도를 알 수 있다, 이 정도로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책을 보니까 이제 크게 네 가지로 이제 분류를 하셨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일상, 여가 문화, 일과 생산, 한국 사회 이 네 가지로 이제 큰 틀을 잡아서 분류를 하신 이유는 있을까요? 그 사실 이 영어로 하면 더 쉬운데 네네. 워크, 네. 라이프, 그다음에 컬처 네네. 이렇게 됐고 네. 이 모든 세 가지 영역을 담고 있는 한국 사회라는 네. 맥락 이렇게 담고 있는데 네. 트렌드 이 전문가들이나 트렌드 연구자들이 매년 연말쯤 되면 제일 어려운 질문이 네. 내년 트렌드는 뭐야? 이런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자, 이렇게 질문하면 왜 어려워할까요? 왜냐하면 트렌드 정보라는 거는 네. 정보가 왜 필요하냐 하는 거는 각자의 입장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렇죠. 자동차에 사는 사람들은 자동차의 트렌드가 궁금할 거고 네, 그렇죠. 백화점에 다니는 사람들은 백화점이 내년에 어떤 트렌드 안에 뭔가 해야 되나 궁금할 네. 거고 패션 쪽에 있는 사람들은 내년에 의류나 옷이 어떻게 바뀔까 궁금하잖아요. 네. 그렇게 방향성을 특정하지 않으면 트렌드는 안 보입니다. 트렌드는 아주 흥미로운 게 내가 궁금해하는 게 생기는 순간부터 보이기 시작해요. 아... 그래서 막연하게 질문하면 네. 대답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네 가지 방향성을 딱 제시한 거예요. 워크, 여기 생산활동이거든요. 네. 사람들의 투자, 생산활동을 위해서는 투자도 하고 일도 하니까 네. 이쪽의 방향에서 올해 한 해 동안 있었던 대중소비자 태도를 분석해서 네. 아, 내년에도 이렇게 가겠구나. 네. 그 다음에 데일리 라이프, 라이프에는 주로 이제 사람들의 소통 방식이나 인간 관계를 분석하거든요. 네. 내년에도 어떻게 가겠구나. 네. 이걸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향성의 역할을 합니다. 해주는 거죠. 그런 설정이라는 게. 아, 그러면 이제 이사님은 그러면 이제 일상, 여가 문화, 일과 생 한국 사회라는 그 네 가지 틀을 가지고 매년 보시는 건가요? 네, 매년 그 방향성을 조사하고 있죠. 아, 그럼 이제 이게 과거부터 쭉 쌓인 데이터가 있으니까 네. 경향성이라든지 정확성이 높겠네요, 그럼. 정확성은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경향성에 대해서는 합리적 추론들을 하죠. 그래서 이제 2022년을 트렌드를 보신다고 하면은, 네. 이제 크게 세 가지 키워드로 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게 세 가지로 저희가 밀고 있는 키워드가, 네. 욜로의 종말. 네, 욜로가 옛날 한참 엄청 유행했죠. 네. 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사실 만족의 지연이라고 하는 약간 어려운 키워드인데 네, 네. 이거 뒤에 설명을 드리겠고 네, 네. 욜로의 종말하고 만족의 지연은 같이 가는 키워드입니다. 사실 그래서 하나의 현상인데 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 일상적 통제감 확장이라고 네, 네. 네. 개인이 그 주변 상황을 좀 더 자기에 맞게 통제하려고 하는 네. 욕구가 강해지고 있다. 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죠. 정말 지금 생각해도 과거에 정말 뭐 탕징잼 해가지고 네. 욜로 열풍이 진짜 불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지금 막 완전 사그라들고 지금 막 너도 나도 뭐 재테크하고 돈 모으고 이런 열풍이 좀 불고 있잖아요. 네네. 갑자기 욜로가 어째 종말하고 갑자기 이렇게 또 시대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족보가 있습니다. 네네. 예를 들면 2015년도에 네. 글로벌하게는 유행하지 않았지만 한국에서는 되게 유행했던 전염병이 하나 있었어요. 네. 기억나세요? 메르스라고. 아, 예, 예. 그때 아주 그냥 방역을 완벽하게 실패를 해가지고 뼈저린 뭐 반성문도 쓰고 그랬죠. 네. 그 반성문이 이제 그 메르스 백서라고 해서 누구나 다 다운로드 받아서 볼 수 있습니다. 네. 300페이지 조금 넘는데 네. 무슨 소설까지 써놨어요. 재밌어요. 네. 네. 2015년 4월 며칠 네. 뭐가지고 중동에 있던 한 사람이 입국했다. 네. 네. 추리소설까지 써놨는데 재밌습니다. 네, 네. 그 방역 실패에 대한 경험이나 반성문 때문에 네. 2020년도 방역을 성공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들이 많은데 네. 잘 기억해 보실 만한 내용들은 2015년에 그 팬데믹은 아닌데 한국 사회에 크게 이제 충격을 줬던 이 메르스라고 하는 질병이 네. 있었죠. 그러니까 그때 저희가 분석했던 트렌드가 사람들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거기 중심의 라이프스타일이 형성될 거다. 네네. 라고 이제 분석을 했고, 그 현상이 2020년하고 똑같아요. 네, 공교롭게. 네네. 그 자세히 보시면 2015년, 16년에 굉장히 유행했던 TV 프로그램이 네. 냉장고를 부탁해 이런 거예요. 맞아요. 집밥 백선생. 네. 네. 그러니까 집에 있는 냉장고 파먹고. 아, 그게 그렇게 트렌드가 그 연결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때 집에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으면 그게 유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하나가 2015년, 16년도에 유행했던 게 집에 인테리어 같은 프로그램들이 엄청 유행했어요. 네. 어쨌든 그때 네. 생각해 보시면 유행도 그 현상에 따라가는데 네. 그 메르스라고 하는 질병이 언제 조정이 되냐면 2015년 말 12월 네. 23일 날 네. 정부가 공식적으로 종료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명도 확진자가 안 나온 지 6개월이 딱 되면 네. 종료 선언이 난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좀 안심하기 시작하고 네. 2016년, 17년, 18년 3년 동안 욜로의 대열풍이 불죠. 욜로라는 거는 정리를 해보면 이제 You only live once라고 네. 인생 한번 사는데 뭐. 네. 근데 그게 유행했던 거 앞에 사람들의 그 재무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주로 썼던 효과 그게 있어요. 라떼 효과라고. 네. 4,000원씩을 매일 커피 쓰는데 그 낭비하지 말고 네, 네. 그거를 매일 모아서 한 20년 모으면 네. 은퇴할 때쯤 돼서는 주머니에 몇 억 있다. 네, 네, 그렇죠. 근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몇 억 안 돼요. 네. 네. 그건 진짜 정말 잘해야지 되는 네, 거고. 네. 근데 어쨌든 그 라떼 효과라고 하는 것이 그때 없었죠. 왜냐하면 네. 4,000원씩 4,000원짜리가 주는, 라떼 한 잔에 주는 행복감에 더 집중할 때였어요. 네. 그게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욜로의 열풍이었는데, 네. 그러니까 먼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기보다는 지금 당장이 라떼 한 잔에 주는 행복감, 네. 현재 만족감이란 이 감정이 훨씬 더 중요해진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산으로 둘러 막 튀어나가고 그때 유행했던 TV 프로그램들이 뭐 이렇게 여행하는, 여행도 뭐 아프리카 이런 데까지 가요. 네. 네, 뭐 그런 프로그램들이 엄청 유행했었는데, 똑같은 문항을 네. 2021년도에 측정을 해봤어요. 4년 동안. 네네네. 그랬더니 그때 10명 중에 한 7명 정도가 네. 지금 현재 감정적 만족에 충실했던 사람들이 네. 한 20% 정도 팍 폭락했습니다. 아까 그 말씀도 만족의 지연인 네. 거죠? 그러니까 감정적, 지금 당장의 감정적인 만족을 추구하지 않죠. 그건 다시 말하면 미래의 가치를 위해서 시간을 축적하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소비자들이 엄청 많아진 거예요. 이게 이제 욜로의 종말에 대한 네. 거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당장에 주어진 소비를 뭔가 늘리고 네. 내가 가진 어떤 그 사회적 자원, 네. 이게 돈이든 시간이든 이런 자원들을 가지고 네. 지금 당장의 감정적 만족을 위해서 뭔가 갑작스럽게 쓰고 네. 이렇게 하진 않죠. 언론에서는 보복 소비 같은 게 있을 거다. 네. 그런 거 사실 없어요. 네. 그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어쨌든 그 일부 소비가 풍선 효과처럼 늘어날 수 네. 있는데 그게 예전에 2016년, 17년에 욜로의 대열풍처럼 네네. 막 쓰고 탕진잼 네네. 그거가 별로 없던 거죠. 그 되게 중요한 게 그래서 일단 투자 같은 경우에 더 신경을 많이 쓸 거예요.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아니 이제 곧 금리가 1%대고 네. 더 오를 가능성은 매우 높고 이제 또 뭐 페드도 연방 그 금리 지급위원회에서도 뭐 이렇게 테이퍼링 해서 돈줄을 쨘다는데 네. 그러면 거기 맞춰 가지고 우리나라 더 이렇게 네. 금리도 올릴 거 아니냐. 그럼 투자 뭐 없는 거 아니냐. 네. 자, 그런 식의 투자는 줄겠죠. 근데 이 태도가 굉장히 견고해요. 2020년과 2021년 동안 이 높은 투자에 대한 태도가 있다는 건 뭘 뜻하냐면 네.
투자 대상을 찾을 겁니다. 만약에 부동산에 했다가 그게 좀 막히거나 네. 주식에 했는데 그게 또 막히거나 네. 금리가 오르죠? 예금 금리가 없으면 거기 일부 투자할 거고 네. 또 하나는 특히 2030 세대한테는 자기 자신도 투자 대상이에요. 자기 개발을 할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죠. 아마 자기 스펙을 높이거나 이런 데 투자할 거거나 네. 그래서 이 돈을 아끼는 행동들이 뭐랑 연결되냐면 짠테크랑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네. 짠테크라는 게 단순히 뭐 쿠폰 모으고 마일리지 네. 모으고 그런 식의 패턴도 다 포함되지만 네. 흥미로운 거는 그러니까 작년과 올해 그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던 게 재택근무잖아요. 네, 그렇죠. 재택근무하면 회사에서 보는 시선들 바깥에 있으니까 네. 로그인을 하는 뭐 로봇도 뭐 네. 한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네. 그런 걸 떠나가지고 자기 네. 일상을 자기가 통제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일하는 시간 타이머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제 5060 네. 분들은 관심 있게 보실 만한 게 그게 뭐 휴대폰으로 하는 타이머라고 하는 게 뭐 기상이나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네. 일하는 시간, 네. 공부해야 될 시간, 네. 내가 앱을 하루에 동안 얼마나 봤냐는 시간, 네. 시간에 관리할 수 있는 포인트를 쫙 깔아가지고 네. 그거를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앱을 관리해서 자기 생활을 하루를 알차게 보내려고 그걸 네. 축적하는 시간으로 보내려고 하는 2030 세대가 엄청 많아졌어요. 이것까지 다 포함하는 거죠. 미래를 네. 위한 시간으로 이 시간을 축적하는 겁니다. 아 근데 그 연료라는 이제 트렌드가 갑자기 사라지게 된 이유가 계기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바뀌는 건가요? 욜로, 그러니까 반대로 욜로 때 그러면 어떤 현상이었냐? 네. 그때 말씀드렸죠. 글로벌 팬데믹이 아니었다고. 네. 찾아보시면은 세계에서 사망자가 우리나라가 2위예요. 메르스 때문에. 네. 방역 실패인데 그때 글로벌하게는 조용했어요. 네. 아무 일도 없었어. 네. 그러니까 그 메르스가 종료 선언이 난 다음에 네. 2015년 12월 달 종료 선언 나온 다음에 네. 해외로 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해외로 가면 안전하니까 네. 그때 사람들이 해외로 엄청 쏟아졌어요. 기록을 보면 관광공사 이쪽에도 2016년, 17년도에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네. 근데 지금 2021년도 보면은 네. 코로나가 좀 이제 잠잠해질 때쯤 돼가지고 네. 이제 뭐 그 네. 방역이 통제권에 들어왔을 때 델타 변이가 확 확산됐죠. 네. 델타 변이가 이제 2차, 3차 접종까지 된다고 하니까 이제 뭐 일상으로 회복 이런 얘기가 나올 때 갑자기 오미크론 얘기가 나왔죠. 네, 그렇죠. 변이가 상당히 많이 나올 거예요. 네. 그런데다가 한국이 그나마 낫지. 네. 글로벌한 데서는 몇만 명씩 나오는 상황인데 네. 안심을 하고 욜로니까 네. 어디 나가려고 하는데 나갈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상황이 일상적 불확실성을 계속 통제 막 확장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안전한 곳을 위해서 뭔가 나갈 수 있는 공간은 사실 집밖에 없어요. 집이나 안전이 확보된 공간. 그 안에서의 동선이나 그 안에서의 자신의 욕망들을 좀 이제 표현하기 시작하는 거겠죠. 네. 아, 그럼 그런 트렌드에 이어져서 저도 이제 경제신문을 매일 읽고 있는데 뭐 이제 코로나 끝나면은 뭐 보복소비가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일부 언론들의 이야기들은 트렌드 이제 데이터상으로는 좀 거리가 있다라고 이제 언론들의 희망이죠. 언론들의 희망인가요? 네. 기업들의 희망. 기업 언론들은 기업의 희망을 받아서 아, 그쵸, 그쵸. 광고주니까 네. 거기 네. 받아서 이제 소개할 수밖에 없으니까 네. 그 언론들의 희망은 기업의 희망을 받아서 소개하는 아. 거죠. 기업들은 이렇게 많이 사줬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까지 많이 늘진 않을 네. 거예요. 아. 네. 근데 요즘에 또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 게 이 공정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또 핫해진 것 같아요. 아, 몇 년 네. 사이에. 이 공정이 사람들의 관심이 많이 갖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트렌드 책에서 본격적으로 다뤘다기보다는 몇 년 동안 계속 누적되어 온 현상인데 공정은 오, 네. 그러니까 뭐 키워드로 봐도 이게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네. 근거도 많이 나오고 있고 네. 그리고 제일 그 안타까운 통계가 네. 특히 2030은 계층 상승 욕구가 대단히 높아요. 네. 그러니까 계층 상승 욕구가 높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자기네들이 맞춰서 살 수 있을 만한 그런 문화적 취향이 대단히 높다는 네네, 건데 네. 다른 통계를 보면은 계층 상승 욕구는 높은데 네. 실제로 계층 상승을 할 가능성은 대단히 낮게 보고 있어요. 그쵸, 그쵸. 이 사이에서 뭐가 있냐면 부정적 감정들을 굉장히 쌓고 있죠. 그러니까 이 이슈가 스파크만 한번 일어나면 네. 굉장히 불붙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러니까 실제 이 성공할 이 계층 상승을 이룰 만한 가능성이 높아져야 네네. 공정에 대한 것들이 이슈가 덜 되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실제 통계로만 보면 네.
그 욕구가 있는데 이거를 이룰 수 없는 환경이 계속 몇년 동안 누적되어 오니까 불만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게 코로나 때 다시 한번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는 저희가 그 퍼블릭 무드라고 그러니까 대중이 경험하는 감정을 매년 측정을 해왔어요. 이거 2000, 한 13년? 13, 14, 15, 17, 18, 19, 20, 21. 그러니까 꽤 오랫동안 한만명 단위의 대중 소비자들의 감정을 측정했는데 통상 거기서 매년 대중 소비자들 가장 자주 경험하는 감정이 근심 걱정이었어요. 근데 코로나 1년 차, 2년 차 똑같이 답답하다가 1등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불만이 있으면 이거를 표출해야 될 그쵸, 공간이 호출해야죠, 필요해요. 근데 그쵸. 답답하니까 표출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굴 만나서 한풀이라도 하고 술 한잔 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원천 그쵸, 봉쇄됐으니까 그쵸.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그걸 어떻게 소비하느냐? 리벤지 컨텐츠를 소비합니다. 작년 연말에부터 그 공중지상파, 아니, 그 케이블 TV 최고 시청률을 찍었던 게 경이로운 소문. 올해 이제 모범택시, 양마판사, 뭐 빈센조 해가지고 뭔가 내 화를 대신해주는 부조리한 집단, 그런 컨텐츠 소비가 어마어마해요. 최근에 지옥이라는 컨텐츠도 사실은 알고 보면은 아주 초리얼리티 상황이잖아요. 그쵸. 그 비즈니스 상황에, 거기 불평등이 직접 들어가 있진 않지만 그 뭐랄까, 죄에 대한 그 비즈니스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현실적으로 풀고 있는데 어쨌든 그 리얼리티와 관련된 또는 이 보복 콘텐츠와 관련된 것들을 소비하면서 대리만족하는 현상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알고 보면은 사회 불만이 있으면 이거를 표출할 수 있는 공간들이 필요해요. 얼마 전에 사망한 전두환 씨 같은 경우에는 1980년도에 집권했을 때그 대표적인 정책이 3S라고 섹스, 스포츠, 스크린 그쵸, 그쵸. 세 가지로 이 불만족, 정권의 정통성에 대한 불만족 을 가지고 있던 이런 대중들의 불만들을 표출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소비하면서 그 경기장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막 열광하고 이러면서 그냥 일상적인 스트레스를 좀 날려버릴 수 있는 공간들을 줘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2022년도 정치가 중요해진 거예요. 그 공간으로 아마 자기 대리인으로 대리전에 전쟁을 할 수도 있어요. 그쵸, 그쵸. 예를 들어 지금 2030 세대 특히 그러니까 2030 중에서도 밀레니얼 세대하고 Z세대가 좀 다른데 사실 Z세대라고 해야지는 이제 90년대 후반생, 90년대 후반 이후에 태어난 이 세대, 20대 한 중후반, 중반 이 세대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이 공정성에 대한 개념을 기존의 청년 세대가 가지고 있던 공정성의 개념과 좀 다르게 인식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20대라 그러면 사회에 저항하는 이미지였어요. 반항적인 이미지. 제가 사실 이제 50대인데 어쨌든 이제 그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제 뭐 복학하면은 뭔가 이 전투복 비슷한 거에 까만 물 입고 다니고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어쨌든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기존의 주류에서 약간 반항하는 이미지를 되게 주요한 청년들의 이미지. 그러니까 그 세대의 공정은 사회적 공정이죠.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2021 트렌드 모니터를 통해 가지고 조사를 해봤더니 지금 20대들이 가지고 있는 공정의 이미지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이익에 민감한 거예요. 자기와 그걸 관련돼서 이기적이라고 민감하다. 보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똑같이 그러니까 이익을 배분할 때 있어 가지고 나한테 오는 손해를 잘못 견뎌요. 자기 이해관계의 공정성이에요. 그러니까 취업계부터 해서 모든 기회에서의 불공평이 바로 자기야랑 생각하는 그 멘탈리티니까 Z세대와 밀레니얼 세대가 조금 다른 양상인데 Z세대가 한국 현재 한국 사회에 가지고 있는 약간 심리적 보수성이 어떻게 나오냐면 흥미로운 거는 아까 이제 기존의 청년 세대 20대들과 과거의 20대들이 느낌이 다른 게 과거의 20대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공정에 대한 무운을 있다라면 지금의 20대들은 저항의 이미지를 별로 안 좋아해요.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뭘 좋아하냐면 주류에 편협되고 싶어요. 모범생들 좋아합니다. 그래서 영앤리치 좋아하고. 그래서 뭘 좋아하냐면
그게 어디서 출발한 거냐면 부모와의 관계에서 출발해요. 그러니까 청년층이 가지고 있는 진보의 이미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변화를 얼마나 수용하느냐거든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변화에 대해서 열린 태도를 가진 사람은 보통 진보적이라고 하고, 그쵸. 야 너무 변화하는 건 불안정성을 끼고 있어. 이게 약간 보수적인 태도인데 지금의 20대 있죠. 네. 변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덜 수용적이에요. 30대가 훨씬 더 변화에 수용적이야. 그런 차원에서는 지금 MZ세대를 묶으면 안 돼요. 아... 밀레니얼 세대랑 Z세대는 달라요. 네. 거기에 대해서. 그건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 지금 Z세대는 부모 세대랑 관계가 좋아요. 그리고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는 지금 주류 30대들은 그 앞에 베이비 세대랑 관계 별로 안 좋아요. 그 지금 말씀하신 게 약간 그 정치권에서 말하는 약간 20대 보수화랑 관계가 있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Z세대의 부모 관계가 좋다는 게 이게 되게 중요한 키워드인데 이게 뭐냐면 네. 부모와의 관계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으니까 부모가 마련해주는 세계가 생각보다 편한 거예요. 30대는 30대 부모가 누구냐? 우리나라로 네. 흔히 말하는 86세대 같은 네, 거예요. 그러니까 그쵸. 87년 항쟁부터 해서 한국 사회에 이끌어던 주류, 네. 지금도 주류로 그쵸. 가지고 있던 이 기득권 세력인데 네. 이 세대는 한국 사회에서 성공해본 경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세대가 진화해 나가면서 뭐 연금 제도도 바뀌고 네. 다 바뀌잖아요. 네. 인구 문제도 거부부터 시작됐고 네. 700만 명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네. 그러니까 근데 이 세대의 특징이 뭐냐면 주인의식이 엄청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를 그분들의 그 삶의 지향점대로 움직여 왔으니까 네, 네. 당연히 자녀 세대에 대해서도 야 이렇게 해봐. 네. 야 이걸 못해? 그러니까 성공해본 경험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힘든 거예요. 메시가 감독하면 안 되는 게 그런 그렇죠, 거죠. 그렇죠. 야 몰고 가서 슛해 골 그걸 못 넣어? 막 이렇게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주류 세대의 멘탈리티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자녀 세대한테도 자기의 성공 방식을 그대로 강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밀레니얼 세대는 주류 30대인 밀레니얼 세대는 부모 세대랑 관계가 좀 안 좋다니까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세대는 진보적이야. 변화에 대해 좀 열려있어. G세대는 네. 부모의 관계가 괜찮으니까 그렇죠. 네. 이 세대에는 기본적으로 부모와랑 같이 잘 지내. 그래서 네. 뉴트로라고 하는 컨텐츠도 거기서 나온 거예요. 아, 그러네요, 진짜. 네. 부모, 야, 나도 쓰던 건데, 아빠도 쓴 거야. 내가 보기에도 괜찮아. 그래서 이게 시장이 확 크는 거죠. 아, 이게 맞물려 되게 편한 거는군요. 예. 그러니까, G세대랑 밀레니얼 세대를 같이 놓고 분석하면 100% 실패합니다. 아, 야. 정치권에서도 이거 분리해서 생각해야 돼요. 네. 네. 와, 놀라운 인사이트. 네. 진짜 대단. 아, 뉴트로 열풍 그렇게 연결되는구나. 네. 아. 가족 중심으로 재편된 소비 공유도 이제 책에서 많이 쓰셨던데 네네. 그게 이제 마찬가지 맥락일까요? 마찬가지 맥락이기도 하고 코로나 때문에 이게 좀 가중화됐죠. 저희가 2017년도에 조사를 해본 거로 보면 기본적으로 네. 세대 인식의 차이는 네. 건널 수 없는 강이 있어. 네. 조사해봐도 야 이거 같이 가기 힘들겠다 뭐 이런 네. 식의. 네. 네. 그러니까 만 원이 있을 때 라떼나 그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 이런 걸 네. 확보해 놓고 나머지 값으로 밥을 어떻게 조리 있게 네. 잘 먹을까? 네. 이런 걸 고민하는 밀레니아하고 Z세대의 멘탈리티를 네. 기성의 5060 베이비 부머들은 이해 못 해요. 만 원이면 밥을 제대로 먹어. 아, 그쵸, 그쵸, 그쵸. 네. 그 커피 뭐 그냥 달달한 믹스 커피 한잔 먹어도 네. 되는데 사무실에 네. 있는 거. 이걸 뭐 이해 못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인식 차가 크기 때문에 네. 건널 수 없었는데 네. 그 코로나 때문에 2020년하고 21년도에 네. 주구장창 집에 같이 있었잖아요. 네, 그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경험을 나누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 근거가 뭐냐면 네, 작년에 네. 대형 화면 TV가 엄청 잘 팔렸습니다. 왜 그렇죠? 그건? 그게 원래 이상한 현상인데 2014년부터 네. 15, 16, 17 쫙 하락하고 있었어요. 네. 그게 뭐랑 관련돼 있냐면 2016년을 딱 계기로 해서 지상파가 광고를 다 못 팔았어요. 유튜브가 네. 광고 그쵸. 시장에 확. 네. 그러니까 2016년에 골든크러스가 일어나서 모든 광고가 유튜브 쪽으로 더 쏠리기 시작했어요. 네. 지상파는 광고를 그쵸, 못 팔아.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그건 무슨 뜻이냐면 이제 네. 미디어가 다 개인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실에 딱 이렇게 TV를 놓고 같이 보는 경험들이 줄어들고 있었는데 네, 네. 2020년도에 무슨 일이 생겼냐. 이게 네. 터닝포인트가 확 생겼습니다. 네. 대형화면 TV가 삼성전자가 너무 많이 팔아가지고 네. 인센티브도 사실 반도체 많이 팔아서 생긴 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네. TV 팔아서 생긴 거예요. 그래요? 네. 그때 확 팔았고 네. 그 다음에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는 저희가 올해 조사해봤더니 네. 40대, 50대하고 60대 일부가 네.
10대, 20대, 30대가 하는 모바일 전략 게임 같은 것들을 다운받아서 하는 경험들이 확 늘었어요. 그게 이제 예전에 무슨 뭐 쿠키러처럼 네. 단순한 게임이 네, 아니라 네. 약간 전략들이 있어야 돼요. 이게 커리어 파워도 쌓아야 네, 되고, 네, 아시죠? 뭔지. 네, 알죠. 경험치를 쌓아야 네. 뭔가 하잖아요. 네. 그거 사실은 네. 50대 분들은 혼자 못 합니다. 그쵸, 그쵸. 네, 가르쳐 줘야 돼요. 네, 그쵸. 자녀 세대랑 같이 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흥미로운 게, 올해 이제 굉장히 많이 늘었던 게 골프 용품 이런 게 확 늘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스크린 골프나 그 일반 골프장의 예약률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혼자 가나? 아니요, 가족들하고 갑니다. 2030이 거기서 네. 역할을 했는데 저희가 조사해봤더니 올해 골프장이나 스크린 골프장에 갔던 사람들의 20대들의 10명 중 7명이 부모랑 같이 가는 거예요. 부모가 같이 가거나 부모가 골프 경험이 있는 거예요. 이제 세대 간의 그 취미 생활의 경험들이 네. 공유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 중심으로 어디 야외나 이런 걸 가고 싶어도 네. 불특정한 사람들하고 가기엔 좀 불안하니까 그쵸. 가족 들어가는 거죠. 이제 뭐 등산도 같이 가는 경험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네네. 물론 이제 거기서 얘네들 자녀 세대가 같이 가고 싶어 하더라. 이거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네네. 진짜 가고 싶어 하는지. 네.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약간 생각이 나는 게 요즘 등산 열풍, 뭐 그냥 골프 열풍 이런 것들이 네네. 이제 이렇게 가족 간의 그 소비 그 취미 공유가 이어지면서 같이 열풍이 되는 거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근데? 그렇죠. 아... 그래서 그게 가족 관계가 그러면 좋아지는 걸 확 반전했냐? 반전은 잘 모르겠는데 네네. 나빠지는 수준은 멈췄어요. 아... 유럽 같은 데서는 지금 네. 특히 영국 같은 데서는 이혼율이 급증해가지고 그걸 네. 코비 디버스라는 용어로 따로 설명하잖아요. 네네네. 하루 평균 한 90분 정도 같이 있다가 15시간씩 같이 있으면 미쳐요. 싸우죠, 당연히. 네. 그래서 높은데 우리나라는 네. 2020년과 얼마 전에 발표된 2021년도 네. 이혼 통계가 다 떨어졌습니다. 물론 이혼율 네. 감소가 바로 가족 간의 관계가 좋아졌다 이렇게 해석하기는 어렵지만 네네. 간접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그쵸. 경우는 있죠. 네. 그 대형 TV가 많이 팔렸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그 약간 넷플릭스 같은 컨텐츠 같이 소비하기 시작했다는 거. 넷플릭스 그 관객들의 70%가 네. 대형 화면으로 봐요. 아. 그 경험은 뭐냐면 네. 이제 가족들이 방에 각자 있다가 네. 거실이나 같이 보는 거죠. 아... 소통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아, 제가 진짜 5년인가 한 7년 그때 전에 그 타임지 같은 데서 이제 시사 만평을 봤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뭐가 있었냐면은 이제 TV는 개만 보는 세상이 네. 왔다 이렇게 그게 생각났거든요. 이게 또 바뀌었군요, 이게 완전히. 바뀌었죠. 아, 유튜브 시대가 이제 열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이제 학습을 하고 있잖아요. 네. 저도 이제 독서법 책을 썼습니다만 누가 요즘에 책을 보냐. 유튜브에서 다 전문가 나와서 좋은 얘기 해주고 좋은 지식도 나오는데. 그럼 이제 이런 시대가 왔을 경우에 어떻게 세상이 변하는 걸까요? 어떻게? 네. 별로 안 좋게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네. 트렌드 변화는 분명해요. 네. 짧은 콘텐츠 소비하는 게 주류입니다. 네. 주류 변화이고 네. 그래서 뭐 쇼폼 콘텐츠니 틱톡이나 뭐 이런 것들은 뭐 몇 초 되지 않잖아요. 15초 되죠. 네. 야, 그거가 그렇게 유행한다는 것도 흥미로운 건데 네. 저희가 조사를 해본 자료는 유튜브도 이제 뭐 많이 보시고 이게 일상화됐어요. 생활이 됐고 네. 이게 학습의 중심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많은 공부를 책이나 텍스트로 하는 게 아니라 글 중심의 텍스트로 하는 게 아니라 네네. 이제 유튜브로 공부를 하죠. 유튜브 공부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 네. 유튜브로 공부를 한다 해도 네. 15초로 공부를 하기는 어렵잖아요. 어렵죠. 예. 최소한 뭐 2, 30분 이렇게 1시간 이상 이렇게 돼야 되는 공부를 해야 될 텐데 네. 30분 이상 네. 유튜브를 보는 사람이 저희 조사로는 0.9%밖에 안 됩니다. 아, 그렇죠. 30분 이상 보기 쉽지 않죠. 네. 근데 그분들도 주로 어떻게 보냐? 그분들의 열에 7, 8명이 네. 빨리 감아서 봐요. 아, 배속을 늘려서. 네. 아. 그게 무슨 얘기냐면 네. 그렇게 학습을 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새로운 지식이 들어오기 좀 어려워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오랫동안 관찰해서 그러니까 숙고를 해서 1시간에서 2시간 이렇게 긴 거를 보면 네. 아,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네, 그렇죠. 그렇죠. 저런 관점은 좀 특이한데. 네. 그러면서 내가 이미 알고 있던 거 바깥에 뉴런들이 막 움직여요. 네, 네. 하나씩 들어오기 시작해 가지고 네. 거기에 새로운 학습이 일어나는데 네. 빨리 감으면 내가 알고 있는 것만 이렇게 그치, 체크를 하는 확인하는 거죠. 거죠. 네, 그쵸. 이미 알고 있는 이게 네. 이게 뭐냐면 일종의 태도의 보수화를 만들어 냅니다. 새로운 생각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게 아니라 아~ 기존에 알고 있던 거를 확인시키는 확인하는 거군요. 이게 그래서 좀 걱정되는 게 뭐냐면 네.
2018년에 저희가 조사를 했던 게 뭐냐면 네. 주변의 사회적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뭐 시위를 하거나 이러면은 네. 2018년까지 조사를 해보면 10명 중에 6명 가까이가 네. 저기 왜 하지? 궁금해서 찾아본다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지? 저기 네. 시위하는 이유가 뭐지? 아, 그 장애우들이 저기 그 지하철에서 뭔가를 하고 있구나. 라는 거 최소한 알고 있어. 거기에 대한 태도가 같이 판단하기 전에 네. 그걸 찾아봐요. 근데 2020년과 2021년도에 걱정되는 건 뭐냐면 그 경험이 확 줄어들었어요. 그럼 이제 10명 중 6명, 10명 중 4명이 안 돼요. 네. 그걸 찾아보는 사람들이. 아, 네. 그러니까 새로운 뭔가 이슈가 생겨도 그걸 궁금해하는 경우가 적고 네. 뭐가 올라갔냐면 네. 짜증을 내요. 저 왜 하냐? 그게 확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제일 걱정인 거예요. 이렇게 되면 공동체로 서로 간에 그런 이슈를 제기하고 하면은 네. 이게 연대감이라는 게 형성돼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자꾸 이제 또 흩어집니다. 이게 제일 걱정되는 거죠. 아, 그 원래 유튜브가 또 그 봤던 영상을 또 추천해 주잖아요. 계속. 네, 그래서 네. 이제 오히려 나랑 반대되는 입장에 있는 영상들은 오히려 추천 안 해줘서 그렇죠. 더 그 경향이 또 심화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작년과 올해 저희가 지적한 게 필터 버블인데. 네. 필터가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네. 그래서 뭐 내가 부동산 상승 논자면 계속 그쪽에 정보가 오고, 아니면 네. 하락 논자면 계속 그쪽 정보가 오더라고요. 네. 근데 이거를 내가 스스로 네. 이 뭐 이렇게 로그를 남기거나 이런 방식으로 하지 않으면은 네. 나랑 내 생각에 맞는 정보만 이 정치적인 상황도 포함해서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 네. 편견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강화되는 거죠. 네, 그렇죠, 강화되죠. 이 현상과 관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 보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네. 다양한 이야기를 한번 검색해서 기록을 남겨놔야 다양하게 와요. 그렇죠, 그렇죠. 디지털 맞아요. 시대 정보는 기본적으로 내가 찾아가기 전에는 나한테 맞춤형의 정보만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 프로세스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요즘에 그 이제 MZ 세대들이 사표를 많이 던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게 좀 트렌드를 좀 저도 이제 나는 보면은. 과거에 뭐 퇴사학교라고 해가지고 퇴사 열풍 엄청 불다가 뭐 코로나가 되면서 갑자기 막 구조조정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사람들이 그 내 직장의 소중함을 느끼게 됐다라고까지만 잘 알고 있었거든요. 네. 요즘 MZ 세대들은 뭐 사표를 많이 던지는 편인가요? 아니면은 어떤가요? 그게 많이 던지죠. 그럼 왜 던지는 거예요, 대체? 많이 던지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근데 네. 사실 많이 던지는 것보다 더 많이 던질 수 있죠. 네. 근데 더 고민이 되는 거는 지금이 네. 그렇게 직장이 늘어나고 있는 좋은 시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직장 수는 한국은행 보고서나 정부에서 나오는 그 코로나 이후의 보고서들을 네. 찾아보면 네. 직장 수는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그게 이제 단순히 기계가 그 로봇, 기계나 로봇에 의해서 대체되고 있다는 차원을 넘어가지고 네. 아주 집중적으로 로봇이 할 수 없는 일 아니면은 네네. 직업이 늘긴 좀 힘든 산업 구조가 되어 있다는 쪽에 보고가 많은데 네네. 그래서 일자리 수는 줄어드는데 네. 그 청년 세대가 일자리를 그만두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근데 사실은 그만두지 않으면 또 어떻게 되느냐. 네. 최근에 다른 신문에 읽어보다가 제가 그러면 이른바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직장이라고 하는 네, 그쵸. 공무원이나 네. 공기업 가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 네. 너무 좋은 회사니까 이걸 그만두면 다른 데 또 가기 어렵잖아요. 어렵죠. 스스로 뭔가 그 직장의 괴롭힘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네. 그걸 해결하기보다는 극단적 선택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만두지 못해서. 젊은 친구들이. 그만두지 못해서. 네, 젊은 분들이. 그러니까 이 경우도 좀 포함해가지고 네. 엑시트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들을 나누려고 하는 사람들 많은데 네. 그 가장 큰 중심에는 뭐냐면 네. 언론 찾아보면 다 월급 많이 주면 되는 것처럼 돼 있어요. 그렇죠. 아니에요. 그 뭐예요? 월급은 많이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필요하죠. 많이 줘야죠. 네, 기본적으로. 네, 네. 왜냐하면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취향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네. 월급에는 만족 못합니다. 당연히 투자를 따라가는 행위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 네,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 네. 그러면 월급은 고민은 많이 해야 되겠지만 회사 매출이 안 오는데 월급을 많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다 연동해야 되는 네. 거고 그러면 월급 말고 혹시 다른 이 친구들을 리텐션 할 수 있는 대안이 뭐냐. 네. 기본적으로,
통제감을 줘야 돼요. 통제감? 어. 네. 시간 선택권 같은 걸 줘야 돼요. 가장 아, 선호하는 게 뭐냐면 네. 주중에 일찍 퇴근하는 거예요. 아, 유연 근무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 코어 시간은 있고 네. 예를 들어서 10시부터 4시까지 네. 그 시간만 남아있어요. 앞에 출근 일찍 해가지고 그 시간을 채우거나 그 이후에 출근해서 시간을 네. 채우거나 아니면 하루에 그 시간을 세이브 해가지고 주말 뭐 일주일 중에 한 하루를 비우거나 네. 이런 식의 자기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네. 시간 선택권을 주는 거를 2030 세대가 제일 좋아합니다. 아. 그럼 네. 그 말씀은 이제 그 MZ 세대의 그 핵심 인재들, 우수한 인재들을 이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연봉을 높여주고 이런 것보다도 그들에게. 연봉을 높여줘야 돼요. 여기서 네. 오해 생겨가지고 네. 저 욕 엄청 먹었어요. 아, 진짜요? 네. 연봉을 높여주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네. 연봉 기본이고. 회사에 한, 그걸 네. 높여주는 건 한계가 있으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시간 선택권을 주는 게 중요하다. 아. 그러면 이제 그 예를 들어서 MZ세대에게 좋은 직장이라는 것은 그렇게 자율성을 많이 보장하는 직장이 좋은 직장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자율성이나 총재권 같은 것들을 실제로 많이 주는 게 되게 중요한데 네. 이게 흥미로운 거는 뭐 네. 이게 되게 중요한 시대 정신인 게 네. 저희가 그 삼국지 네. 이를 조사를 한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뭘 조사했냐면 그 삼국지는 크게 세 가지 세력이 있잖아요. 위나라, 네. 조조, 네. 그다음에 유비. 네. 총나라 세력, 그 다음에 이제 네, 오나라 세력, 네. 총권. 이 세 가지 네. 세력에서 이름을 다 지우고, 네. 세력의 특징을 몇 가지 이제 그 오. 삼국지 나온 리더십 유형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어디를 가겠냐. 아, 네네네. 물어봤더니, 네. 원래 전통적으로 한 90년대에 우리나라 가장 좋아했던 리더십이 조조예요. 네, 그쵸, 그쵸. 그 다음, 네. 조조 유비가 차이는 왔다 갔다 했는데 조조가 네. 조금 높았어요, 네. 우리나라는. 네. 근데, 아, 미국 사람들은 조조도 한답니다. 오, 예. 네. 중국은 관우. 아, 관우. 어쨌든 뭐 그런데 네. 일본은 제갈공명. 어, 한다는데 네. 우리나라에서 그 리더십 세 가지 유형만 봤을 때 네. 손권이 1등이었어요. 와, 진짜요? 손권의 특징이 뭐냐면 네. 기본적으로 그 리더십 유형 중에 카리스마가 덜하는 유형이에요. 아. 전권을 젊은 그러네요, 분들한테 줘요. 네, 주유한테 해서 적벽대전을 잡잖아요. 네, 그쵸. 그다음에 나중에는 30대 초반에 육손한테 네. 전권을 줘요. 그쵸, 줘요. 네. 수군 대도록을 줘가지고 육손이 관우도 잡고 네, 맞아요. 유비도 잡습니다. 네. 네. 어쨌든 그 리더십이 큰 어떤 반향을 일으킨다는 게 네. 지금 2030들이 주도권을 잡지 않으면 네. 별 의미를 못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뭐 특히 그러면 가장 그 취약한 게 뭐냐. 네.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그 저희가 나와요. 감정 노동을 잘 못해요. 그 가장 취약 20대, 30대가 특히 회사 내,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서비스 조직한테만 감정 노동이 있는 게 아니고 네. 회사 가면은 직장 상사나 그쵸. 회사의 분위기 맞춰야 되잖아요. 네. 사장님 분위기가 안 좋은데 헤헤 네. 거리면서 보고할 수가 없잖아요. 네, 네, 네. 눈치 봐야 되고 거기 네. 뭘 맞춰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감정 노동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20세하고 30세대가 힘들어요.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나오면 네. 엑시트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핵심은 그 안에서 조직 생활에서 인간관계를 자기 통제관 바깥에 있으니까 네. 이거를 견뎌는 시간들이 필요한데 이걸 할 수 있게 선배들이 도와주거나 시스템적이 있지 않으면 조직을 쉽게 놓을 수 있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마인드 자체가. 네. 그럼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비대면으로 이제 업무를 하는 것도 많잖아요. 네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비대면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인간관계 측면에서 좀 덜 부딪히는 것도 많을 거고 그렇죠. 또 집안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개인의 자율성이 확보가 되는 건데 MZ세대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좋다고 느끼겠네요. 좋다고 느끼는데 이게 딜레마가 있어요. 네. 이게 저희가 조사해보면 재택근무 만족도가 20, 30대가 확 높아요. 네. 너무 높아. 네. 40대, 50대는 그 정도는 아니고 반토막 거의. 네. 왜냐하면 40대나 50대 봤을 때는 통제가 안 되니까. 통제가 안 되기도 하고 네. 재택근무 회의는 야 줌이 아니라 만남으로 해야 네. 되는데 그쵸, 그쵸. 어? 얼굴 보면서 하는 게 회의지 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쨌든 네. 근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만족도가 높을 수 있는데 이게 네. 뭐랑 같냐면 네. 저희가 다른 조사나 자료를 보면은 네. 2030 특히 2020년도에 입사한 회사에 적응을 못한다는 게 엄청 많아요. 아... 그러니까 그거는 회사만이 문제가 아니고 네. 2020년도에 입사한 입사자들, 2020년도 입학한 대학교 1학년들, 네. 고등학교 1학년들, 중학교 1학년들, 초등학교 1학년들 똑같아요. 소통량이 확 줄어들고 있기 네.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금 있는 상황에서 라이프스타일 연장선에도 나쁘지 않을 수 있지만 네네네. 이게 언젠간 회사 가서 조직생활을 적응하는 시간들을 더 길게 해야 돼요. 조직생활은 결국은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네. 거기서 뭘 맞추거나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을 자꾸 딜레이 시키는 거죠. 그 현재 기업에서 이사님을 맡고 계시잖아요. 어떠세요? 이 비대면 업무 하시죠 지금? 비대면도 하고 네. 우리는 이제 로테이션으로 예. 하기 때문에 이사의 입장에서는 어떠세요? 경험 체감이네. 이거 대입인데. 네. 어떠세요? 쑥 들어오시네. 네. 회사에서는 네. 뭐 그냥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비대면 하는 그 재택근무 일정들을 공유하고 같이 모이는 시간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정하고 네. 네. 그다음에 비대면 그 재택근무는 그 스케줄에 따라 가지고 네. 자기 일정 맞춰서 하죠.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막 끝났을 경우 요즘에 뭐 많이 또 이슈가 되는 게 뭐 기업마다 아 이제 비대면으로 업무를 못 하겠다라는 미국의 실리콘밸리 기업도 있는 것 같고 아니면 지금 비대면을 하다 보니까 이게 더 오히려 효율이 높다라고 보이는 그런 기업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앞으로 어떻게 좀 나갈 걸 보세요? 그 과제는 아웃풋이 분명하게 요구를 해야 되는 직종에 있는 분들은 비대면이 늘어날 거예요. 아 그래요? 부동산 뭐 역할도 있기 때문에 네. 그게 아마 절약될 겁니다. 빈 테이블 하나만 놓으면 노트북 네. 알고 쫙 앉으면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비대면을 하고 네. 정해진 일정에 아웃풋만 분명하게 내야 되는 그런 일이면 비대면 일상화돼도 별 문제는 없을 거예요. 어차피 회사에 있어도 눈치 안 보고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쵸, 그런 사람들은. 그런데 날마다 뭔가를 해야 되는 사람, 네네. 관계를 가지고 보고하고, 이게 이제 일상적으로 해야 되는 서비스 노동자들이나, 네. 비대면 상황에서 일을, 아웃풋을 내야 되는 사람들은 이게 아마 힘들 거예요. 그래서 노동시장도 그렇게 양극화될 거다, 이런 부분도 네. 있고, 비대면이나 재택근무 일상화는 그래서 IT 기업 중심으로 지금 글로벌하게 엄청 확산되고 있죠. 네네. 근데 이게 글로벌하게도 양날의 칼이에요. 회사 작업을 막는다는 일반 직원들의 클레임도 많아요. 오. 소통량이 확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말씀드렸잖아요. 어차피 조직 생활은 나와서 눈 맞추고 이렇게 팀워크이라면 그렇죠, 네, 아웃풋을 팀으로 내야 되는 거면 네. 어차피 소통해야 됩니다. 네. 그 시간을 재택근무를 늘리면서 또 어떻게 조절할 수 있냐. 이게 이제 조직들의 공통적 과제가 될 수 있겠죠. 약간 이거 기업별로 약간 산업별로 양극화 될 가능성이 크겠네요. 이거는. 그렇죠. 책에 보면 이제 나만의 것이 아닌 나만의 취향 네. 말이 좀 어려운데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이거는 취향은 네. 원래 개인적인 겁니다.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데 네. 뭐 이렇게 네. 된 거죠. 그래서 그쵸. 그게 이제 네. 개인 취향 존중 네. 줄여서 개취존 이렇게 이제 네. 욕 비슷하게 나오기도 하는데 개인 취향은 원래 나만의 것인데 네. 2020년과 21년도에 보면 흥미롭게도 자기 취향을 야 뭐 어떤 취향이 더 트렌디하지? 네. 어떤 취향이 더 약간 핫하지? 네. 이걸 보고 취향을 네. 선택해요. 평가받기 위해,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취향을 드러내는 경향들이 네.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네. 2020년과 2021년도 가장 많이 SNS 활동도 확 늘었잖아요. 네. 엄청 뭐, 줌도 많이 늘어났고, 이렇게 하는데, 그 비율, 이용자 비율로 갑자기 확 뜬 게 있어요. 네. 인스타그램입니다. 오, 그래서 네. 자기가 취향을 드러내기 굉장히 드러내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취향은 원래 그 네. 소소하게 그것만 공유하던 사람들이 모여갖고 같이 공감하고 즐기던 거였어요. 네, 네. 그게 코로나 직전까지 그래서 대규모의 유행을 했던 게 살롱 문화였어요. 네, 그래서 책이든 네. 뭐든 그걸 공감하는 사람께 모여서 와 왁자하게 네. 이거 이것도 있었어 보면서 굉장히 아주 그 컬트적인 그 취향들을 이렇게 공감하는 시대였잖아요. 네. 코로나 때문에 딱 막혔잖아요. 네, 그렇죠. 이 취향 공유는 줌 같은 걸로 해결이 안 돼요. 안 되죠. 네. 비언어적 소통이 필요하기 그쵸, 때문에 네. 필요한데 이게 딱 막히니까 2년 동안 어떻게 버텼냐? 버티다가 이제 취향 모임 해체되거나 막 그런 네, 경우를 거쳐서 네.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취향을 SNS에 드러내기 시작했죠. 그래서 SNS에서 모여요. 그룹별로. 네. 그 모임이 지속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의 취향은 욜로 네. 이후에 취향을 네. 꼭 가져야만 된다는 막 엄청난 사실 네. 사회적 압박이 있을 정도로 네. 다 무슨 취향을 가져야 되는 것처럼 여겨졌던 시대가 있었는데 네. 그 시대랑 좀 다른 양상으로 지금의 취향은 전부 다 평가받기 위한 아... 그러니까 그래서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반작용도 있어요. 취향 야 계속 뭐 취향을 고급스러운 취향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은 뭘 하냐면 이제 폐쇄형 블로그에서 글을 남기죠. 작년에 네. 이그 네이버 블로그가 엄청 잘 됐어요. 네, 행사도 잘 됐지만 네. 근데 그 흥미로운 거는 네이버 블로그에서 글을 누구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라 폐쇄형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비밀글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나의 성장이나 아. 나의 성찰을 위해서만 쓰지 평가를 받기 위해서 뭔가 또는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네.
어떤 식의 글을 쓰겠다는 의지, 여기에 반발하는 하나의 트렌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흐름이 되게 중요합니다. 아. 둘 다 혼자 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에요. 네. 혼자 있기 때문에 외로우니까 누구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취향들을 드러내는 거고, 거기에 또 반발하니까 혼자서 네. 성찰하는 시간들이 필요한 네. 거고. 네. 아. 그러니까 이제 요즘 그 인스타그램 말씀하셨는데, 인스타그램 이제 회사가 메타라는 기업으로 이름 바꿨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 또 메타버스가 주식시장에도 굉장히 핫하고, 네. 뭐 굉장히 사람들이 메타버스에 관심이 많이 갔더라고요. 이런 뭔가 좀 트렌드적인 입장에서 뭐 네. 이런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람들이 취향을 모이는 것도 앞으로는 이제 실제 공간이 아니라 메타버스라는 가상의 공간에서 모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트렌드적인 관점에서 저는 네. 아 이거 얘기하고 다니다가 네. 욕 엄청 먹었는데 네, 네. 메타버스 시장에 대해서 그다지 이제 긍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러세요? 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어떤 거에 근거한 시장이냐면 네. 기업의 욕구가 훨씬 더 강한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품이 있으면 네. 기본적으로 그 상품을 팔고 돈을 벌고자 하는 기업의 욕구가 있겠죠. 네. 그다음에 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대중 소비자 욕구 이 두 가지가 밸런스를 맞출 때 네. 시장이 형성되죠. 그렇죠. 근데 메타버스 시장은 네. 기업이나 이제 기관의 욕구가 더 강한 시장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비대면 상황에서 팬데믹이 막 방역 단계가 춤을 추면 네. 아니 공연 기획사 같은 데는 어떻게 장사해요? 그렇죠, 장사 못하죠. 다 뭐 예매했는데 그 다 네. 환불해 줘야 되고 네. 그런 실제 그런 사태가 있었고 회사가 막 망하고 그랬잖아요. 그쵸, 예. 아니면 대학교는 입학식을 어떻게 해요? 못하죠. 아니면 네. 신입사원을 매 정기적으로 뽑아야 되는 기업들은 어떻게 해요? 네. 그러니까 그 불확실성이 커지거나 방역 단계가 어떻게 돼도 대중 소비자들과 접점을 유지해야 되는 기업들은 플랫폼을 마련해서 언제든 네. 들어오세요. 네. 여기서 우리 다 해요. 네. 팬데믹 상관없어요. 네, 그러네요. 이렇게 네. 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드는 중이군요, 지금. 캐릭터는 원하는 네. 대로 표현하고 싶은 대로 다 하세요. 이렇게 딱 만들어놨잖아요. 이 시장에 돈이 몰리지 않은 거예요. 여기에 대한 대중 소비자의 욕구는 네. 지금 만나지 못하니까 여기라도 가볼까?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자, 그런데 네. 이 그러면 대면 서비스에 대한 결핍보다 실제 여기 가상 공간에서 사람들 만나는 욕구가 더 커야 되는데 네네. 정말 클까? 자, 대중 소비자들은 24시간이란 시간,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란 자원 네. 이거를 실제 현실을 위해 쓸까? 네. 가상의 현실에 사람 만날 때 쓸까? 두 네. 가지. 실제 현실에 사람 만날 때 쓸까? 가상 현실을 쓸까? 이 두 네. 가지인데 네. 비대면으로 해도 소통이 잘 될 거라는 작년에 인식도 있었어요. 네, 그렇죠. 작년과 올해 비대면이 생각보다 한계가 있다. 맞죠. 네. 라는 게 지금 여러 가지에서 나타나는데, 비대면에서 한 게, 실제 사람들이 얼굴 보고 소통하고 싶다는 욕구가 폭발한 게, 네. 코로나 2년 차인 올해예요. 페이스타임 이용 시간이 급증했어요. 그 다음에 저희가 조사를 해본 바에 따르면, 2018년도에 네. 조사를 해본 바로 보면, 영상통화 있죠. 네. 영상통화가, 불필요한 기능에 상위에 들어갔습니다. 아, 그래요? 이거 개인정보 네. 사생활 침해 아니야? 이러면서 네, 내가 네. 노래방에 있는데 이제 독서실에 있어요. 이렇게 네, 얘기할 수도 네. 있는데 그쵸, 그쵸. 어쨌든 사생활 침해 아니야? 이런 식의 요구가 있을 정도로 불필요한 기능 중에 안 쓰는 기능 중에 최상이었어요. 그런데 딱 3년 만에 네. 2021년 중에 없어서는 안 되는 기능의 최상이에요. 영상통화 기능은 그래서 실제로 소통하고 싶다고 하는 거나 이쪽에 대단히 높습니다. 지금은 영상통화 기능을 뺄 수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얼굴 보고 하고 싶고. 이 비대면에 대한 인간관계 결핍이 크기 때문에 네. 가상시장에서도 사람들에 네. 대한 욕구가 전이 됐는데 네. 자, 그러면 이제 방역이 좀 통제선에 들어오고 네. 오미크론이 생각보다 별거 아니네라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나오시죠. 그래서 네. 만약에 변이가 통제되기 시작해서 실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하면 네. 사람들은 24시간이라는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최소한 돈 말고 그런 식의 경제적 자원, 네. 이런 거를 실제 친구를 만나는 데 쓸 거예요. 아마도. 메타버스 안에서도 재밌겠죠? 네. 그런데 실제 사람, 오, 만났어! 이거만큼 네. 즐거운 시간이 어딨어요. 실제 생활을 대체할 수는 없다. 이거를 염두에 두시고, 네. 메타버스 시장에 뭔가 투자를 하거나, 뭐, NFT랑은 조금 다를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생각을 하셔야지, 메타버스 이름 붙였다고 마구잡이 투자하는 건 아니다. 네. 제가 욕먹을 각오를 하고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정확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지금 메타버스가 어쨌거나 기업 입장에서는 수요의 안정성이 필요한 건데, 이걸 위해서 판을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확 드네요, 갑자기. 왜냐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말 그대로 그거 다 가상인데, 원재료도 필요 없고 사실 브랜드 로고만 찍어서 그렇죠. 비싼 값에 팔 수 있는 매출처럼 어떻게 확보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실제 세상 가상 세계 두 배로 늘어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 어떻게 보면 기업들이 어떻게든 소비자를 좀 유혹하고 만들어 보려고 메타버스를 잘 분위기를 조성하고 형성하고 있다라고 봐도 될까요? 제가 그렇게 얘기 안 드렸습니다. 네, 네. 저는 이제 그렇게 알아들었습니다. NFT는 네. 근데 조금 다른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네. NFT는 실제 현실에서 네. 유통될 가능성이 매우 커요. 오, 그래요? 네. 제가 최근에 무슨 계약서를 하나 써봤는데 네, 네. 블록체인 기술을 가지고 네. 써봤는데 이게 현실화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훨씬 간편하죠. 그게. 훨씬 간편하고 네. 네. 아마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사인을 네. 사인이나 도장 같은 거 이렇게 네. 포샵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뭐 입히고 네. 서류에 하셨던 분들은 이제 곧 얼마 안 남았습니다. 불가능해질 거예요. NFT 기술이 일반 문서에 엄청 네.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디지털 문서의 독자성이나 네. 고유성이 확보된 상태로 네. 일상에 굉장히 많이 퍼질 거예요. 그러면 NFT가 단순히 이제 거래로도 활용될 거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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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메타버스랑은 다르게 네. 메타버스 안에서도 그걸 화폐로 쓸 거니까 네네. 뭐 그렇게 쓴다는데 메타버스가 아니라도 NFT는 디지털의 어떤 고유성을 확보해야 되는 자산에는 다 붙을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런 트렌드를 이제 이해를 했다고 할게요. 네. 이 책을 읽고서 이제 2022년 이런 트렌드 열리는구나 했을 때 개인이 이 트렌드를 좀 알아서 어떻게 좀 적용하고 내 삶을 좀 바꿀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트렌드는 무슨 종목을 찍어주거나 그러지 못해요. 여기 이제 네. 투자하는 그 유튜브와 네. 가까워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네. 10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뭐, 미국의 황금방 시대라고 아시죠? 네. 그러니까 골드러시라고 하는, 그쵸. 막 금캐러 가세. 네, 네. 메인 트렌드는 금캐러 가는 거였죠. 네, 네. 그럼 금캐러 간 사람들이 돈을 벌었냐? 못 벌었습니다. 네, 네. 돈을 누가 벌었냐? 삽. 네. 곡괭이, 네. 리바이스, 청바지 만든 리바이스가 이런 데가 돈을 벌었어요. 네네네. 거기에 몰려든 사람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2000년대도 초반에 네. 그 정보통신 IT 버블이라고 네. 해서 미국 사회에서도 막 IT 쪽에 다, 그쵸. 우리나라도 그때 보면 정보통신이나 이런 것들만 네, 다 투자하고 그랬는데 네. 그때 뭐 이렇게 유통 쪽에 이제 막 그 거대한 변화가 있어가지고 그쪽에 이제 투자처다. 네. 돈을 누가 벌었냐? 택배회사가 벌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택배회사에서 이렇게 박스 만드는, 네네, 골판지 만드는, 거기가 돈을 벌었어요. 아, 여기서 되게 중요한 힌트가 있어요. 트렌드는 대중소비자들의 큰 흐름을 얘기할 뿐이에요. 네. 그 라이프스타일 상에서 어떤 쪽에 사람들이 돈과 시간을 쓸지를 이건 추론해야 되는 영역입니다. 네. 지금 만약에 제가 여기서 뭔가를 찍어드리면 네. 투자는 대중성과 희소성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그렇죠. 희소하면 사람들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이게 안 올라 100년이 돼도. 네. 근데 또 대중적이기만 하면 너무 비싸죠. 너무 비싸거나 네. 이미 투자 시기를 넘어설 수도 있어요. 네. 지금은 희소하지만 대중성이 붙을 거라는 인식이 될 때 이게 투자가 성공합니다. 자, 트렌드 정보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네. 여기에 파생된 라이프스타일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TV 판매가 잘 됐다고 말씀하셨죠. TV 대형 그 판넬 TV를 그러면 그 흐름을 보고 많은 기업들이 돈 벌냐? 삼성전자 하나 벌었어요. 흥미로운 게 그 저희가 냈던 트렌드를 보면은 트렌드 네. 정보를 보면 사람들이 막 여러 가지 하고 싶은데 다 집에서 하거든요. 네. 집에서 내동 뒹굴거려. 네. 뭐 다양한 활동을 하고 싶은 욕구는 많은데 네. 근데 그 데이터를 TV 판매가 뚫어두고 있는 상황인데 네. 대형 화면 TV는 기본적으로 반도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재고를 수요가 있다고 바로 반영할 수가 없어요. 미리 재고를 확보하거나 네. 재고를 줄이거나 이래야 되는데 네. 소니, LG부터 해가지고 특정 브랜드 다 얘기하네. 어쨌든 거기는 야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 투자에 관련돼서 이게 불황이 올 거기 때문에 네, 그쵸. 재고 떨어. 네, 그쵸. 그래서 빨리 재고를 밀어냈어요. 근데 삼성전자는 집에 오래 있으면 저거 모바일로 보면 보기 답답할 텐데. 그래서 재고를 늘렸어요. 삼성전자. 그래서 2위부터 10위까지 점유율을 다 넣어도 삼성전자 하나 안 돼요. 야. 삼성전자는 그 데이터, 그 대중의 흐름을 그렇게 읽은 거죠. 여기 되게 중요한 힌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네. 투자를 하실 분들은 이 대규모의 대중 소비자를 움직이는 흐름 같은 거가 있고, 그 다음에 파생된 라이프스타일 뭘까를 이건 네. 추론의 영역이에요. 여기서 기회를 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어떻게 보면 이 트렌드를 이용해서 수백억, 수천억을 진짜 번 거네요, 실제로. 수조 원대죠. 수조 원대요.
트렌드를 이렇게 이용하는 거군요. 네, 그렇죠. 네. 아,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이 해주고 싶은 말 있으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끝으로 제가 꼭 잊지 않고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필터 버블 시대잖아요. 네. 내 생각에 확신이 강해지는 시대예요. 네. 왜냐하면 그게 소통의 양이 줄어들고, 네, 나한테 맞는 정보만 더 날아오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데, 네, 그래서 이 트렌드 정보나 이런 거를 들으실 때, 네, 오, 세상에 실제로 이렇게 돌아가? 네. 내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 하시는 생각이 들면, 네, 책은 안 사셔도 돼요. 네. 다만 사람들과 이야기하거나, 네, 내 생각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져주십사. 소통하는 기회를 많이 가져야 최소한의 사고의 균형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유튜브 성장읽기도 잘 균형 맞춘 그 컨텐츠를 마련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아, 네, 진짜 오늘 메타버스에 대해서 아주 필터버블 커트리스는 좋은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너무 좋은 얘기였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해 주신 윤덕환 이사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